삼튜브. 이것은 오니스 슬라임입니다. 오니스 슬라임. 오니스 네게르 오니스. 게노젠 발언. 존예스 서비스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거꾸로 나오네 이거. 짠. 오. 좀 밝은가요? 화면이? 이름은 모르겠어요. 어떤 슬라임인지 서비스라 가지고. 존예스. 냄새? 구리스. 구리구리스. 게노젠 발언. 약간 좀 지하철 앉았을 때 옆자리에 사람이 향수를 짙게 뿌려서 약간 불쾌감이 드는 그런 느낌? 개코야. 왜? 슬라임 꺼낼 때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꺼내야지. 아파. 된다는 거 아시죠? 오, 존예스. 자. 오. 방치했는데 하나도 녹지 않았어요. 이 더운 여름에. 근데 제법 따끔따끔하네. 오, 이쁘네. 나 좀 조용히 해야 되나? 와우. 근데 캠을 좀 여러분 캠. 눈치 차려, 내 얼굴 눈치 차려. 오, 나 딱 좋아요. 와! 나 좀 조용히 해야 되나? 이야. 좀 잘 만져내는 게 가장 최우선일 듯. 이런 건 좀 기포 채운 다음에 차작차작 터트리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. 뭔지 아시죠? 기분 좋아요, 지금. 변태 같아요? 누가요? 제가요? 그 다음은 트윅스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근데 만들어서 만지는 거거든요? 헐 진짜 먹는 거 같아. 스멜 베리 굿. 와 스멜 소 굿. OMG. 진짜 막 이거 진짜 먹고 싶은 냄새가 나는데요? 좀 위험하다.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가짜였나봐. 이 향이 다 만들어진 향이었나봐. 재료에서 나는 향이 아니었나봐. 이게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? 어 근데 가볍네. 바다야. 좋다. 어,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왜 햄버거 됐는데 어떡하지? 어? 이게 아닌가? 밥버거. 이게 딱 땡겼을 때 안에 트윅 소스가 이렇게 보이는 게 그거였는데. 아, 뭐 잘못된 것 같지만 아무튼. 된장 사이 단무지? 저 소스를 넣으니까 되게 쫙쫙 잘 늘어나네요. 샌드 소리?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. 아, 트윅스 한입 먹어볼까? 와, 어, 이건 좀 제작자의 의도 이거 같은데? 끊어? 초코만 나오면 진짜 똥 얘기가 빠질 수가 없지. 똥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. 아, 그만 만져야 될 것 같은데. 술 마신 다음 날. 그게 내 똥이랑 누가? 이게
칭따오 컨셉이었거든요. 맥주 컨셉. 이게 맥주 거품이고 이게 맥주 그런 컨셉인 거죠. 약간 마이구미 냄새나. 이 안에는 그거 들어있네. 난사 빨대 비즈. 뭐 이것만 만져도 재밌는데. 나 잘 만지지? 이런 거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. 갑자기 젖혀진 슬라임. 아 힘들다. 채운 다음에? 야 근데 이 재료는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. 맥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영이 같지 그냥? 맥주! 냄새가 근데 정말 젤리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달달한 스멜 좋습니다. 어? 약간 엉덩이 같기도 하고. 예? 엉덩이. 와 두 개가 됐네요. 이거는 무구멍 비즈라고 하더라고요. 구멍이 없는 좀 동글동글한 개구리알 같은 비즈입니다. 에이, 냄새가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. 소주 생각나기도 하고. 와우. 와우. 조용한데?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. 근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동글동글해가지고. 이쁘네요. 와,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개구리알 같아가지고. 청량하다. 그냥 뭔가 생각 없이 쪼물쪼물하기 좋을 듯? 약간 버블티? 그러게. 색깔이 초록색이라 좋다. 기포차니까 약간 올리브처럼 보이기도 하고. 빨리 그만 만져요. 이쁘다. 와, 좋다. 와 좋다 좋다 좋다. 이거는 계란 초밥입니다. 이건 좀 무거운 규사 비즈고요. 아까 그 트윅스 비즈랑은 약간 좀 다른 재료? 아 이것도 모양 귀엽게 해야 되는데. 이거 봐요. 초밥 모양 이걸 이런 식으로 꾸며야 되는 것 같은데.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밥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? 지저분. 만져볼게요. 소리 좋네요. 이거 제가 예전에 만졌었던 그 바다 소리 나는 그 재료랑 비슷한 건가 봐요. 오 이렇게 하니까 좀 옥수수 솥밥 같다. 그죠? 그랬었고. 응? 짠 주먹밥이요. 식사 뱉은 밥 같다.
왜 이렇게 말을 밉게 해? 씹다 뱉은 밥 같다고? 좀 좋게 좋게 말해줄 수 있잖아. 어? 내가 주먹밥 같다 그랬는데 씹다 뱉은 그렇게 보이긴 해. 그렇게 말 들으니까 그렇게 보이네. 하지만 난 주먹밥 같다고 생각했었어. 그 말을 본 이상 그렇게 보이잖아. 내가 밥 많이 씹다가 뱉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생기긴 했어. 정말 그렇게 어?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은 아주 행복하겠어. 어, 그만 만질래. 열받쳐서 안 되겠어. 예뻐. 오, 흔들리는 거 봐. 이거 뭐 코딱지 같아. 이게 씹다 뱉은 밥이야, 이게. 짠. 정말 무시무시한 크기의 디폼이 들어가 있는 슬라임입니다. 정말 무섭죠? 아무 냄새가 안 나요. 잘 모르겠어. 어. 얘네가 힘이 좋네. 접히지 않네. 단결력이 좋네. 결속은 얘네의 무기인가 보다. 어떻게 꺼내? 이게 걸리버 디폼이에요? 어허. 걸리면 뒤진다 그래서 걸리버 디폼인가 보다. 난 그냥 웃겨. 나는 그냥 재밌어. 와, 이거 잠깐만. 어떻게 이렇게 만지죠? 으기 짱. 아잉장냥냥. 아이누야. 제가 디폼을 그래도 꽤 잘 만지는 편인데. 예? 이건 좀 아프네요. 인생 슬라임. 인생 슬라임이다. 와, 존나. 야! 행복했어. 너와의 시간. 무기 잃으셨어. 아파? 신나? 슬라임은 안 아파. 슬라임은 안 아파. 걸리버는 안 아프지 않아. 아프다. 아프다. 와, 이건 정말 진짜 호기심이 어떤 죄악이다 그런 거를 알려주는 슬라임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, 어 이거 되게 가벼워요. 마지막 슬라임, 이것은 약간 유과 컨셉의 대리석 유과?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산뜻하게 만지고 엔딩합시다. 이거 소리가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다. 육아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말 진짜 똥 얘기 그만해. 흰색 똥 싸는 사람 봤어? 당신이 갈매기가 아닌 이상 이거 보고 똥이라고 하지 마. 똥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. 와, 진짜 흰색 똥 싸면 병원 가. 육아. 같잖아.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. 달달한 냄새가 나요.
금지어로 하기 전에 제가 똥얘기 그만해. 진짜. 나가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비주얼도 그렇고. 아닌가? 계란이랑 이거랑 막상막하. 오줌, 똥, 똥 오줌 내기 좀. 그만해! 여기가 화장실이야? 아, 진짜. 아, 목소리 높아지게 하네, 진짜로. 내가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. 아, 진짜. 아, 슬라임 만지는 게 아니었어. 이렇게 모든 슬라임을 다 만져봤는데요.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? 저는 이거가 제일 좋았어요. 마지막에 만진 거. 여러분은 똥이요? 아. I love you. I hate you. 이거요? 아, 육아가 인기가 많네. 저도. 청포도알이 제일 이뻐요? 근데 이거 정말 이쁘게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긴 해. 옥수수밥? 맞아, 옥수수밥도 좋았어. 이거는 정말 달다. 트윅스. 트윅스를 먹으면서 끝날까요? 진짜 트윅스예요 이거. 맛있어. 달다.